반갑습니다. 아웃도어 큐레이터입니다. 한국의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은 개나리, 벚꽃, 진달래, 그리고 철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개나리는 중부지방까지 개화가 된 상태고 진달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쭉은 다른 꽃과 달리 늦은 봄에 만개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철쭉이 가장 아름다운 산행지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산행지만 모두 다녀오셔도 이번 봄을 아주 알차게 즐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덜 알려져 있는 산이지만 녹차와 철쭉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보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녹차로 유명한 고장이 되겠는데요. 일림산 일대에는 차밭이 많아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녹차가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일림산에는 100만평에 달하는 철쭉 군락지도 있는데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마치 산불이 난 것처럼 온 산을 붉게 물들입니다. 능선으로 이어져 있는 장흥의 제암산과도 연계하여 산행이 가능합니다. 제암산도 철쭉으로 유명한 명산인데요. 사자산과 제암산으로 이어지는 6km 구간에 철쭉이 밀집해 있어 매년 봄이면 천상의 화원을 연출해냅니다. 일림산과 제암산은 한반도에서 철쭉이 가장 먼저 피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지리산 서북쪽에 위치한 바래봉은 스님들의 밥그릇인 바리떼를 엎어놓은 모습과 닮았다 하여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봉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하고 순하게 생긴 데다가 누군가 일부러 가꿔놓은 듯한 초원에 철쭉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바래봉의 철쭉 군락지는 정상 주변뿐만 아니라 팔랑치, 부운치 주변으로 드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신선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주릉선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점도 바래봉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래봉 철쭉군락이 생기게 된 연유는 바로 이 동물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호주에서 수입한 양들을 바래봉 일대에서 방목했는데 양들이 다른 풀이나 나무는 모조리 뜯어먹었지만 독성이 있는 철쭉만은 먹지 않아 살아남았습니다. 양떼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늘날 유명한 철쭉군락지로 자리잡게 된 것이지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에는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면 곳곳에 철쭉이 피어나는데요. 한라산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내륙의 다른 철쭉 산행지에 비해서 조금 늦은 5월 말이 되어야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한라산 철쭉군락지는 성판악에서 백록담에 이르는 구간과 윗세오름에 분포하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윗세오름 일대입니다. 윗세오름 일대에 펼쳐진 평원을 선작 지화시라 부르는데요. 해발 1500m에서 1700m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일컫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사계절 수려한 경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육지의 다른 유명 철쭉군락지와 달리 오로지 자연적으로 자라난 철쭉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백산도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 철쭉 개화 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은 편입니다. 매년 5월 중순이면 철쭉이 개화하여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절정에 달합니다. 비로봉 정상에서 국망봉, 연화봉 등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서 줄줄이 피어난 철쭉이 환상적인 분홍빛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 태계 이황 선생님은 유소백산록이란 기행문에서 소백산 철쭉을 마치 비단장막 속을 거니는 것 같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최고예요. 황매산 철쭉은 다른 곳보다 조금 일찍 피어나 5월 초순이면 만개합니다. 황매산 철쭉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황매평전인데요. 산이 아닌 평지인 듯한 넓은 초원이 온통 붉게 물들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황매산은 바래봉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목장이었던 지역으로서 동물들이 독성이 있는 철쭉을 제외하고 다른 나무와 풀을 먹어치워서 철쭉군락지가 형성되었습니다. 황매산 철쭉군락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영상에도 소개되어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황매평전은 태극기 휘날리며 미스터 선샤인 등 무수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소개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